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구글 본사 옆에 있는 구글 머천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그 구글 카드 케이스 겸 월렛 스탠드라는 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99199가 상품 넘버고요. 그 4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택스 제외하고 4달러 정도고요. 이름은 월렛 스탠드인데요. 이런 식으로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거고요. 두께가 좀 있어요. 두께감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뚜껑을 덮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, 이 뚜껑이 스탠드 역할도 할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죠.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. 이전에 제가 쓰던 것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이전에 제가 쓰던 것은 이런 그 노란 색깔의 구글 케이스였고요. 이런 노란 색깔이었고요. 훨씬 더 색깔이라던가 이 두께는 얇아요. 색깔도 노란색이라 이쁘고요. 이거는 제가 저기 어디냐? 2018년도에 뉴욕에서 열린 그 벨로시티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얻은 거예요. 네, 이쁘죠? 네, 이거 한동안 잘 썼고요. 이거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 썼어요. 근데 단점인지 여기가 좀 늘어나는 단점이 있고요. 근데 가볍고 얇아서 되게 쓰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쓸수 있어요. 그냥 6개월 정도 쓸수 있고, 두달 정도 되면은 좀 헐렁해지는데, 그렇다고 막 흘러내리거나 하진 않아요. 이게 고무 소재라서 마찰력이 있어가지고요. 아직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잘 달라붙어 있잖아요. 네, 그렇고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산 걸로 한번 바꿔봤어요, 여러분. 네. 또,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요. 좀 번거롭긴 해요. 이걸 계속 뚜껑을 덮어줘야 돼서. 근데 좀 안전하게 쓸수 있으니까 마음 한편으로 놓이고요. 네. 좀더 쓰고 또 리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